저는 WCT의 케미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1분 만에 어려운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에 드신다면 보시고 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일단 이번에는 2에 대해서 할 건데 2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장소, 장소나 사람이 있어서 이제 어디로 간다 아니면 누구에게 준다. 앞에 나오는 게 go나 send 이런 거, give 이런 게 나온 거고, 두 번째 이게 1번, 2번 뭐 하기 위한 거. 뭐 왜 공부하냐? Why do you study English? 그러면 I study to go abroad. 해외 가려고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. 이게 있고, 세 번째 뭐뭐 하는 것. 아, I like to study. Study 하는 거 좋아한다. 이렇게 세 개입니다. 다 공부하고 있나요? 이거 두 개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. 네. 3번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얘가 헷갈렸습니다. 네. 뭐가 헷갈리죠? 투가 왜 들어가는, 여기 들어가는 뜻이 만들어 수도 있고. 그쵸. 오케이. 그거 다음 시리즈에. 네, 감사합니다.